근데 올해는 좀 이제 내 실속도 차리고 너무 잘해주지도 마시고 일단은 올해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모으는 게 참 중요하고 이게 쓰는 그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그래도 큰 손해 없이 좀 무탈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신축년 우리 말띠분들의 운세를 또 여쭤볼 건데 네. 우리 말띠분들 선생님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우선 뽑아오셨어요. 그래서 네네. 말띠분들 전체적인 운세 한번 말씀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말띠분들이 작년에 뭔가 벌리신 분들이 많으셔. 장사를 하고 있으면 확장을 했다던가 집을 이사를 했다던가 사업을 좀 무리해서 했다던가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그래갖고 많이 손해보고 힘들어 하셨던 분들을 많이 봐갖고 좀 많이 속상했었죠. 근데 올해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양력으로다가 7월, 8월 요 상간으로 해가지고는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풀어나가는 수전이라고 하시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추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우선 말띠분들 나이대별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가 네. 32살, 32세 되는 우리 말띠분들 운세가 어떤지. 다치는 수전이 좀 들어오시거든. 다치는 수전이라고 하면은 일단 운전 조심해야겠죠. 사고수 들어오니까. 말띠가 띠 특성상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쵸. 동서남북 많이 돌아다니고 해외로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못해 이렇게 지방으로도 이렇게 영업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 말띠들이. 네. 그래서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길을 가더라도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44세. 뭔가 사사여서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44세 말띠분들은 네. 그래도 내가 하나는 소원 풀고 간다 하시니까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 한 중순부터 여름부터는 해가지고 취직이 안 된 분들은 취직이 되고 금전으로 내가 목이 말랐던 분들은 좀 돈이 해결이 되고 빌려준 돈이 있으면 좀 그래도 일부러 좀 들어오는 좀 네.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면서 갈 수 있는 44세 말띠분들이시네. 나 이제 56세. 56세 되는 우리 말띠분들. 우리 56세 말띠분들은 뭐 확장을 하시면 안 돼. 확장을 하면 안 돼. 뭘 자꾸 벌리시면 안 돼. 개구리가 진짜 멀리 뛰려면은 좀 움츠려가지고 한 번에 도약을 하듯이 조금 올해는 살짝 간도 보고 진짜 돌다리도 좀 두들겨 가라는 그런 수전이셔. 그리고 우리 말띠분들은 남자 여자를 떠나갖고 이렇게 인물이 좋고 이 스타일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주변에서 요 좀 못된 것들이 뭐 그런 거를 막 칭찬하면서 좀 꼬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 우리 말띠분들. 우리 68세 말띠분들은 이 자손으로 해갖고 좋은 일 한 가지 나쁜 일 한 가지 이렇게 동시에 들어온다고 하시거든.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쪽으로만 본인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 자손으로 인해서 웃을 일도 한번 울을 일도 한번 생긴다 그러시네. 예. 마지막으로 말띠분들한테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우리 말띠분들이 보면은 사람을 잘 믿는 성향들이 좀 많으셔. 꼼꼼할 땐 꼼꼼하지만 남한테 이렇게 귀를 잘 열어. 말띠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 그리고 좀 이렇게 씀씀이도 좋아가지고 내가 돈은 벌어도 좀 남한테 많이 퍼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 근데 올해는 좀 이제 내 실속도 차리고 너무 잘해주지도 마시고 일단은 올해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모으는 게 참 중요하고 이게 쓰는 그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그래도 큰 손해 없이 좀 무탈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